기초의회들의 의정비가 법정 최고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난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4개 분야 39개 청년 정책에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기간 중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성군이 어르신들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은퇴 후 어르신들의 취업은 물론 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까지 균형 있는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가 대부분 법정 최고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20년 만의 인상이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난에 자치단체도 긴축 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자료 수집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는 구분됩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개정안은 의정비 인상 상한액을 광역의회 월 150만 원부터 200만 원, 기초의회 월 110만 원부터 1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일단 잠정 결정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법정 상한액 최대까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기존보다 월 50만 원 오른 200만 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6개 시의회와 11개 군의회들도 잇따라 월 150만 원까지 의정비 인상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모두 법정 최대치입니다. 다만 강릉시의회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여론조사했는데 주민 다수 의견에 따라 135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오르는 월정수당과 달리 2004년 이후 유지된 의정활동비 인상을 공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 영향을 받고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아직 그렇다 보니까 뭐 의정 수당도 작고 의정비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경직이 또 강화되어야 될 때 그것도 풀려있고 그러다 보니 이해충돌이 잘 많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유능한 인재를 예, 의정으로 끌어들이려면 예, 의정활동이나 의정수당 그러나 세수 감소로 지자체도 긴축 재정에 나서는 상황에 지방의회가 앞다투어 법정 최대치까지 의정비를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종합 청년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년도 평가가 낮은 원주시의회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최고 인상액으로 올린다면 원주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의정비 인상안은 각 시군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미 상한액에 맞춰 의정비가 결정된 지자체가 나온 만큼 나머지 시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도 사실상 법정 최대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고령 인구 증가를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횡성군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무진 손끝으로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주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육수에 만두와 칼국수를 넣습니다. 칼국수와 만둣국, 야채 비빔밥을 파는 이 식당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횡성 지역에서도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활력도 생겼습니다. 쉴 때는 좀 그랬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세 번 있다, 3일 있다가 쉬었다가 또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서빙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잘 잡수고 가시면 좋죠, 기분이. 손님들도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이 식당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음식 맛이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여기 자주 찾게 되죠. 어르신들의 가게는 초기 개업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식 판매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한 달에 5일에서 6일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도 월 40만 원이 넘습니다. 횡성군이 최근 노인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고령층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을 건중년이란 이름으로 규정 지으며 은퇴 후 삶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올 1월 말 현재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천여 명으로 58.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의 고령화는 이미 30%를 넘으면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취업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횡성군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횡성군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장점으로 특화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은퇴 후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나서 고학력 전문직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은퇴 후 어르신들을 활용해 지역의 부족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들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일자리와 주거 등 4개 분야 39개 청년 정책에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들의 창업 분야 진입이 수월하도록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사업과 농축산 분야 기계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되는데요. 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주거 사업도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선거철 복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소극 행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 감사위는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임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 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한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선관위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새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질의 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목숨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원주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울렁다리 광장 조성과 상징 조형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울렁다리 광장에는 원주시 시목인 은행나무와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경관 벤치를 설치합니다. 또 울렁다리와 스카이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울렁다리의 한글 자음 모양을 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다양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제로센터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관계 회복, 피해 학생 법률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업무와 사안조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 122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를 담당합니다. 삼척시가 해양 레일바이크 회송용 수소 전기버스 두 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 전기버스는 45인승 리무진급으로 1회 충전으로 635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버스는 해양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위해 출발지 회송용 셔틀버스로 이용됩니다.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중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등입니다. 월세 지원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1년간 진행됩니다. 고성군이 2024년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총 2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우선 보급 대상 2대와 일반 보급 대상 18대를 지원합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이며 고성군은 최근 3년 동안 36대를 보급했습니다. 인제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약 24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